초록색인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자리. 언제쯤 난 내 몸이 마음에 들까? 저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요일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감기가 돌아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잠겼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건 절대 아니에요. 아무튼 고등학생이 스트리밍을 하고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유튜브 갖고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본인의 나중에 훗날에 본인의 딸이랑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바쁠 때 공부로 생각이 많을 때 스트리밍을 하고 방송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겪는 감정인데 참 제가 생각해도 못난 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부모님이라도 만약에 딸이랑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스트리밍을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땐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고 뭔가 결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결정과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해버리면 얼마나 이제 걱정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고등학교 3학년이 방송을 한다면? 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겨울방학이었어요. 2월이었죠, 2월. 2월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자리마, 공부해야지. 겨울방학이잖아. 자리마, 공부해야지. 겨울방학이잖아. 고3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대.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이. 막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난 뭐 해야 되지? 아니 심지어 수능 특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뭘 풀어야 되는 거지? 아니 뭐 수능 특강이 나왔으면 그걸 풀기라도 하지. 아니 수능 특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럼 뭘 공부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뭐 고대 가신 선배한테 선배 그 겨울방학 때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아 나는 그때 뭐 이런 공부를 했다 뭐 이런 공부를 했다. 근데 그게 다 수능 특강이로더라고요. 뭐 나는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1, 2학년 때 2등급, 3등급 간당간당하게 유지를 했었어요. 그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막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수행평가도 그 전날에 와서 막 조사해서 쓰고 막 이런 거라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3 때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나 혼자 있을 때는 공부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누가 날 봐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항상 선생님을 옆에 둘 수도 없는 거고 아, 그러면 방송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죠. 혹시 방송 플랫폼 유튜브랑 아프리카 TV 말고 뭐 또 아는 플랫폼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지인들이 그 트위치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트위치는 약간 게임 방송 쪽이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 게임 방송만 해야 되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러니까 아 그건 아니래. 근데 게임 방송이 가장 흥행을 하고 있긴 하대. 그래서 아 그럼 상관은 없다. 나는 트위치를 하겠다고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 아 그렇구나. 고맙다. 몰랐다. 이렇게 하고 트위치를 어플을 깔았죠. 그리고 그 트위치 어플에 딱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뜨냐면 그 본인 프로필을 딱 만들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생방송 시작 있죠? 생방송 시작. 이거를 눌러서 방송을 했었어요. 딱 이것만으로 방송을 했었고. 그래서 몇 명이 들어왔었지? 그때 공부 방송을 할 땐 한 5명? 3명? 막 이 정도로 들어왔었어요. 어떤 분들이.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안녕,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공부 방송을 하려고 방송을 켰었죠. 그 날은 한 20분 하다가 껐어요. 왜냐면 너무 쪽팔렸거든요.
컴퓨터는 항상 이 위치에 있었고 컴퓨터로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펜티엄이었고요. 아 진짜 안 좋은 그런 컴퓨터였고 캠, 조명, 마이크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송할지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냥 컴퓨터 앞에서 엄마한테 이제 허락을 맡았어요. 제가 총 6만 원 정도 벌었을 때 엄마한테 자랑을 했어요. 엄마 내가 방송으로 지금까지 사실 6만 원 정도 벌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아마도 모바일 방송 몰래 한 게 한 일주일 정도 된 거 같아요.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엄마 내가 6만 원 정도 벌었다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그렇고 계속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분명 이제 그때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었고 엄마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실 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연필이라고 하면 연필이 둥글둥글하잖아요. 이렇게 계속하면은 이렇게 한 10분 정도 하고 있으면 그 손에 그 감각이 조금 없어지거든요. 계속 이러면서 한 10분 있다가 엄마 나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다. 아 근데 엄마가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돈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나는 우리 자리미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이 정말 대견하고 기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돈을 벌지 않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지. 그래서 엄마한테 가끔 물어봐요. 엄마 내가 인터넷 방송으로 돈 안 벌면 계속 하겠을 거야 하니까 당연하지 나는 자리미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이 기쁜 것이지 네가 돈을 버는 것이 기쁜 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자네는 잘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엄마라면은 딸이 막 공부도 안 하고 고3 때 임방하는데 막 돈도 못 벌어 그러면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막 가둬놓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난 후에는 조금 새벽에 큰 소리를 내면서 방송을 하게 되었죠. 그 방송 허락 받기 전 일주일까지는 이렇게 방송했어요. 여러분 저 지금 밖에 엄마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건 뭐조님, 야 제라오라님 삼촌님 고마워요. 뭐예요? 맞아 이렇게 방송을 했어. 정말 감사합니다. 신수현님과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말투 개 아줌마 같냐? 진짜 짜증 나네. 그럼 뭐 봐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진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진짜 체육대회 하는 고등학생이고요.